반갑습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몽글님의 초록 민트 댓글로 액션을 해보았답니다. 아, 오늘도 좋아 눌러주시는 지퍼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다하님 안녕하세요. 늦으셨다니요. 지금 1등으로 오셨는데요. 아, 그리고 혹시 학교에 방학 특강 수업 들으러 가시나요? 전 하나도 신청 안 했는데. 에? 방학을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혹시 국제학교 다니시나요? 아, 그러시구나. 국제학교 다니시면 영어 잘하시겠네요. 부러워요. 저기요, 집사님은 차별하세요? 에, 세아님 차별이라니요. 제가 방금 차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 차별한 적 없는데. 다원님이 국제학교 다니신다고 하시니까 부럽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일반 학교 다니는 사람들 차별하는 발언인데요. 아, 제가 부럽다고 한 건 국제학교에 다녀서가 아니라 국제학교에 다니시면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게 부럽다고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저는 일반 학교랑 비교해서 말한 적 없어요. 잠시만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차별인데요. 왜 영어 잘하면 부러우신 거죠? 그럼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 아니, 저기 세아님? 지금 자꾸 제가 차별한다고 하시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잘 몰아가시는데 전 세아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적 없거든요.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까? 아까 단원님한테는 엄청 친절하게 말씀하셨으면서 이거 차별인데요. 아, 세아님은 제가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차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맞아요. 자꾸 이러시니 제가 차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막무가내로 상대방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세아님. 죄송하지만 차단할게요. 네, 이건 지금 제가 세아님 차별한 거 맞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헐, 내 말이 맞... 어, 엄마 뭐 보시고 웃고 계신 거죠? 이뻐야, 지금 하는 이 드라마 엄청 재밌구나. 드라마요? 무슨 드라마인데요? 재벌집 막내딸이라고? 요즘 엄청 핫한 드라마란다. 재벌집 막내딸이라고요? 어, 요즘 시청률 1위인 드라마 맞죠? 저도 볼래요. 헤헤, 소리 좀만 더 키울게요. 볼륨 마! 꺄! 김지포사님, 지금 밖에 차 대기시켜놓았습니다. 어서 가시죠. 에? 저기 누구세요? 그리고 제가 이사라뇨. 어머, 집보야, 아직도 출발 안 한 거니? 오늘 지피그룹 회장 막내 아들이 주선하는 파티인데 늦으면 안 되잖니. 어서 빨리 출발하렴. 김기사님, 어서 출발하시죠. 네, 사모님. 잠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내가 이사라고? 이사라면 아까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회사에서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 양복 입으신 분은 기사님이시고 또 우리 엄마한테 사모님이라고 불렀지? 헐, 나 지금 드라마 속으로 들어온 거임? 야, 이거 재밌는걸? 그럼 내가 재벌집 막내딸이 된 거잖아? 꿈이라면 깨기 전에 어서 즐기자. 나 지금부터 배움을 쓰세요. 기사님, 그럼 파티장으로 출발하실까요? 네. 파티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군요. 그런데 오늘 열리는 파티가 무슨 파티죠? GP그룹 회장님 막내 아들님의 약혼 축하 파티입니다. 어, 약혼 축하 파티라고요? 이런 파티도 하다니 역시나 금수저들의 세계는 다르구나. 아, 근데 GP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에? GP그룹 회장님의 막내 아들 성함을 모르신다고요? 집부회사님하고 학교 같이 다니신 분인데요. 에? 저랑 같이 학교에 다녔다고요? 아하하하, 맞다, 이제야 생각이 났네요. 그래, 드라마에서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해. 자, 그럼 파티 내기 전에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다다다. 우와, 재벌들은 엄청 화려하게 파티를 하는구나. 아, 맞다, 나도 지금 재벌이지? 그나저나 오늘의 파티 주인공은 어디 있는 거지? 아, 지금부터 지피그룹 회장님 막내 아들의 약혼 축하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들이 등장하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드디어 오늘 파티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군. 어? 잠깐만, 저희들은 이봉구와 정아리? 지피그룹의 이봉군인가? 지포그룹의 막내딸 정아리님 등장해줍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한다고? 안 돼! 이 결혼 절대로 반대야! 집보야, 집보야, 왜 그래?
자다가 악몽을 꾼 모양이구나. 헉, 꿈이었네. 아, 다행이다. 낮잠 자고 일어나 쉴 시간이 켜고 있는 쯔뽀입니다. 에? 하하, 저기 정원님과 같이 하는 생각님, 최현님, 그리고 이리 체리님 안녕하세요. 다들 이 슬라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들 못 참으셨어요. 놀람입니다고. 엥, 잠깐만, 제가 지금 못하는 거라고요? 이거 슬라임 맞는데. 그리고 을라밍이란 단어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듣는 말인데요? 김지퍼도 내가 산 을라밍 묶었어? 민트색이랑 파란 을라밍. 내가 분명히 내 책상에 두었었는데. 응? 뭐라고? 언니 지금 을라밍이라고 했어? 그거 뭐지? 왜 다들 슬라임을 을라밍이라고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김지포, 너 니가 눈남이 마모된다 함부로 닿아서 노트가 쩌물딱거리면서 놀고 있잖니. 그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에이, 피프가 눈남이 쩌물딱거리면서 놀고 있다고요? 야, 그거 내 건데. 아, 안 돼. 후다다다다다다다. 오호호, 지금 문을 끌구나. 지포야, sorry. 에이. 아, 뻥구야, 뭐하니? 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을라민 만지면서 실시간 켜고 있지. 뭐 오타? 뭐가 이거 을라민 맞지 않나? 슬라임? 아, 뭐야, 을라민이 다시 슬라임이 된 거야? 하하하, 뻥구야, 그냥 잠깐 장난 한번 쳐봤어, 놀라긴. 오, 좋아. 마침 엄청 출출했는데 바로 나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어제도 너무 늦어서 미안하니까 오늘도 그냥 이대로 나가야겠다. 잠깐만, 오늘도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지. 3, 2, 1. 엥? 뭐야, 또 5층? 3, 2, 1. 땡! 학도 5층? 아, 엘리베이터 고장났나 보네. 그냥 계단으로 가야겠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야, 엘리베이터가 쫙. 여러분, 저 지금 119에 신고해야 돼서 이만 실시간 까요.